예, 다들 안녕하세요. 지금 114명 정도 접속이 돼 있고, 지금 여기가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 바깥에 지금 전화가 막 울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병원 전화는 나중에 받도록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리 잘 들리나요? 오늘은 조금씩 제가 채팅창을 조금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은이도 들어와 있고 예진이도 들어와 있고 지난 시간에 궁금한 점 있었던 거는 글 댓글로 남겨두셔도 괜찮고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간 영상이 조회수가 1000을 넘었어요. 그래서 1000이 넘으면은 보통은 모바일로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아직 그게 데이터가 덜 넘어왔는지 오늘 안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나요? 자, 지난 시간에 벌테브라를 배웠습니다. 바로 계속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서비컬 벌테브라라고 해서 경추가 있었고 그리고 소라시 벌테브라, 룸바 벌테브라, 세이크럼까지 7373 요거는 꼭 기억을 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은 소라시 벌테브라가 18개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고시에 말이랑 개랑 이렇게 두 개 쪽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컬 벌테브라는 척추동맥이 지나가는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거 뭘로 가르쳐 드릴까요? 발이 나오는데 발끝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저거는 이물이 아니고 마이크로칩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저렇게 하얀색 이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라식 림을 할 겁니다. 포어 림, 앞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책에는 소라식 림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 앞다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다리만 떼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요거는 반대편 다리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PPT에 보이고 있는 화면은 왼쪽 다리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왼쪽 다리를 가지고 왼쪽 편을 뼈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림은 다 왼쪽을 그려놨는데 왼쪽 뼈는 실제로 제가 다른 거 한다고 써가지고 지금서 이렇게 오른쪽 뼈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뼈 아니고 모형 뼈입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내 있는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겠죠. 그냥 공부를. 근데 이거 뭐 굳이 요즘 워낙 어플이 좋아가지고 3D로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름 알아야 되잖아요. 스캐퓰라. 우리가 흔히 어깨뼈라고 하는데 그 스캐퓰라라는 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삽이라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삽처럼 생겼나요? 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삽이라는 어원에서 나와있는 샤벨이죠. 샤벨에서 나와서 숄더라는 어원, 그래서 스캐플라라고 정해졌습니다. 그 밑에 있는 뼈와 이름이 휴머러스. 그리고 뭐 상완골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상완뼈, 앞다리, 윗앞 사람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다리가 네 개다 보니까 이걸 상완이라고 쓰고는 앞다리라고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팔이에요. 그 윗팔. 그리고 뒤쪽에 아래쪽에 보면 라디우스랑 울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릴 겁니다. 라디우스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자전거 바퀴 아시죠? 자전거 바퀴에 보면은 중심축이 있고 그 바퀴 살들이 있잖아요. 꼭 바람개비처럼 많은 살들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라디우스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 그려봐 드릴게요. 중심축이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살들이 이 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기준점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8이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라디우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배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라디우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울라라고 적혀있는데 정식으로는 얼라라고 읽어야죠. 근데 우리는 얼라라고 읽으면 헷갈리니까 경상도에서는 울라라고 읽는 게 보편적입니다. 울라라는 거는 하나의 길이를 단 척도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척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뼈를. 한 척, 두 척 할 때 척골. 그런데 다시 이름이 바뀌면서 자뼈라고 바뀝니다. 한 자, 두 자. 어쨌거나 다 길이를 재는 단이니까 촉골, 자뼈, 울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라디우스는 노뼈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요골이라고 불렀거든요. 요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노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스케플러는 제가 요 방송을 사실 지난주에 한번 했었거든요. 한번 해가지고 이게 제 방송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자, 스케뷸라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전혀 삼각형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삼각형처럼 테두리를 그리고 가운데 뭔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그게 좀 엄폭하게 보이도록 음영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다 보니까 삼각형의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 이쪽 면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가 생기고 세 개의 앵글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가 앵글처럼 안 생겼는데 그래서 앵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 가시돌기라고 해서 그 스파인, 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 벌테브라 할 때 그때처럼 스파인이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앞다리뼈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여줘야 잘 보일까요? 여기 반대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파인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파인 아래쪽 끄트머리에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돌기가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앞쪽에 있는 앵글, 뒤쪽에 있는 앵글, 아래쪽에 있는 앵글. 벤트랄이 별로 앵글처럼 생겨있지 않은데 이 전체를 그냥 다 앵글이라고 불러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이쪽 보더 면이 생기겠죠. 뒤쪽에 있는 파우더 보더, 이쪽에 돌살 보더까지 세 가지가 생깁니다. 스파인을 기준으로 오목한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제가 얹혀지는 것처럼 오목한 부위가 스파인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생기겠죠. 그래서 수프라 스피노스 포사, 인프라 스피노스 포사. 이게 사람 용어처럼 나와서 그렇거든요.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뒤에서 본다라면은. 그래서 어깨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근데 개들은 사실 이렇게 생겨있죠?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 되고 이쪽이 뒤쪽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람 용어를 그대로 땡겨왔기 때문에 수프라 스피노스 포사, 인프라 스피노스 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사가 오목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실 거고요. 스피노스 위쪽이다. 수프라. 그리고 아래쪽이다. 인프라. 요거는 의학 영어 시간에 조금 참고를 해서 기억을 되새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나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뭔가가 패어져 있는 부분을 나치라고 한다 했죠. 스케플라에 있는 폐임이니까 스케플라 나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래쪽에는 관절 오목이라고 해서 글레노이드 캐비티. 캐비티는 무슨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글레노이드 캐비티가 있고 그 위쪽으로 글레노이드 위에 있다라고 해서 수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 보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은 전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동시에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어느 다리냐라는 걸 마킹을 잘 하셔야 되고 찍을 때도 촬영자가 아 우리 병원은 오른쪽 앞다리를 항상 앞에 두고 찍겠다. 아니면 왼쪽 앞다리를 항상 앞에 두고 찍겠다. 오른쪽으로 눕힐 때는 어떻게 하겠다. 왼쪽으로 눕힐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저 부분이 왼쪽 다리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스파인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스캐필라가 외형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이상하죠? 스파인, 아크로미온, 크레니얼 앵글, 카우달 앵글, 벤트럴 앵글, 크레니얼 볼더, 카우달 볼더, 돌살 볼더. 라인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영상은 마음의 눈으로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부를 완벽하게 잘 알고 계셔야지만 나머지 영상에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스프라 스피노스 포사가 요 위치에 해당이 될 거고 스케플라 나치는 잘 보이네요 지금. 그리고 글레노이드 캐비티 당연히 잘 보이고 있고 스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 보이네요. 요건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왼쪽 다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뼈 모형은 오른쪽 다리니까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저 스케플라마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아크로미온이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크로미온 이렇게가 다 스파인이 해당이 돼요.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글레노이드 캐비티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관절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수프라 스피노스 포사, 인프라 스피노스 포사는 스파인 기준점으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개 기준으로는 앞뒤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케플라 나치가 확인되고 있고 수프라 글레노이드 캡 그 튜버클이 글레노이드 캐비티에서 얼만큼 위치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나중에 영상 시험에 저 스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 살짝 쪼개져 있는 사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뭐, 마이스 조인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 스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 조기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뒷면이 생기잖아요. 요것도. 요렇게 뒷면이 되겠죠. 뒷면에 보시면 여기가 약간 오목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오목한 부위를 기준으로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밑에 그림까지 잘 그려주시고 그리고 크레니얼 앵글, 카우달 앵글, 보더 세 가지는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스케플라 나치 잘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불러 드릴 때마다 요 순서대로 하나씩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오랄 테스트를 보실 때도 요 기준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 스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 확인되고요.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지금 안쪽으로 보이는 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코라코이드라는 게 까마귀 부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리 돌기라고 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있다. 나중에 여기도 근육이 다 붙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인프라 스피노스 포사 그리고 수프라 스피노스 포사가 있었잖아요. 뒤쪽에는 서브 스케플라 포사. 스케플라 자체에 이제 아래쪽 면이다 해가지고 서브라는 단어를 붙여서 서브 스케플라 포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오목한 부위 여기를 서브 스케플라 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서레이티드 서페이스라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발음 그대로 읽어야 나중에 시험 치기 편해요. 나중에 땡시를 치거나 하게 되면은 빨리 철자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세라티드 설페이스 이렇게 외워가지고 절대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세라티드 설페이스가 좀 중요한 게 저기도 근육이 붙겠죠. 근육이 무슨 근육이 붙냐면은 세라투스 벤트랄리스라고 하는 근육이 붙습니다. 세라티드라는 뜻은 톱니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쪽 톱니근이 붙을 거예요. 세라투스 벤트랄리스니까 배쪽 톱니근이 저기에 강력하게 붙을 건데 사람이랑 다르게 개들은 몸통에 팔이 붙어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팔을 몸통에 가장 강력하게 부착하고 있는 근육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배쪽 톱니근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국시에 잘 나옵니다. 개에서 앞다리를 몸통에 붙이는 가장 강력한 근육의 이름은 무엇이냐? 배쪽 톱니근.
세라투스 벤트랄리스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스케필러를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여기 왼쪽 뼈니까 여기가 크레니얼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이 카우달이 될 거고요. 튀어나와 있는 게 스파인이고 스파인 끝에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하게 파여져 있는 글레노이드 캐비티가 있고 수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 글레노이드 캐비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생기겠죠. 그리고 서브스케플라 포사, 약간 오목하게 들어있는 부분. 그리고 특이하게 안쪽으로 생겨져 있는 까마귀 부리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저 코라코라고 하는 게 요즘에 코로나 유명하죠. 코로나가 크라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거랑 비슷한 어원을 가집니다. 코라코와도 똑같이. 하지만 저거는 나중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뒤에 가면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랑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는 스케플라에 있고 부리 돌기다. 부리 모양으로 생겼다. 저 아래쪽에 뒤에 나가서 얘기할 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왕관에 보면은 뿔이 달려 있잖아요. 왕관에 오돌도돌하게 무슨 돌기가 있을 건데, 그 왕관에 있는 돌기처럼 생겨져 있는 왕관 모양에 대해서 코로노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어원 차이도 알고 계시면은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케플라를 끝내고 나면은 스케플라 바로 밑에 있는 휴머러스 뼈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반대편 뼈라가지고 이렇게 보일 건데, 중간에 있는 뼈예요. 중간에 있는 뼈 휴머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휴머러스도 이렇게 사진을 보고는 외형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하나씩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선들을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똑같이 표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것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외워야 되는 부위만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 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구멍도 있는 것 같고, 관절을 하기 위해서 큰 동그라미도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은 모든 귀뼈는 세 부분으로 정도 나눠져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머리랑 몸통이랑 다리랑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 귀뼈들도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가 있으니까 목이 생기겠죠. 목 아래에 몸통이 있을 거고. 몸통 밑에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리 대신 저렇게 콘다이라고 한그 돌기가 생깁니다. 관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콘다이라고 하는데, 콘다이라는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 그, 문 손잡이 기억나시죠? 옛날에 문 동그랗게 달려있는 손잡이, 방문에 달려있는 손잡이인데, 요즘에는 전부 다 규축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뭔가 노브라고 해서, 그렇게 손으로 잡아서 돌릴 수 있는 뭉툭한 돌기, 곰봉 모양처럼 생겨있는 그런 돌기들을 다 콘다이라고 불러요.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얘네들한테 튜버클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레서, 그리고 그 위에 그레이터라는 튜버클이 생기죠. 지금도 사진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큰거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반대편 다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큰 그레이터 튜버클이 있고 반대편에는 레서 튜버클이라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튜버클, 레서 튜버클을 다 받는 방향으로 보면은 이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드릴게요. 지금 다시 사진으로 가서 한번 지금 뼈 그냥 세 가지만 딱 얹어 놓으니까 무슨 뼈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지금 보면 요게 왼쪽 앞다리 바깥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왼쪽 앞다리를 앞에서 본 모습. 요거는 왼쪽 앞다리를 뒤에서 본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그 그림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레서 튜버클, 바깥쪽으로 그레이터 튜버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시험에 나와요. 국시에. 국시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국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 그레이터 튜버클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람 중 greater tubercle의 위치는 이라고 했고, 보기 1번에 몸, 몸 쪽, 안쪽, 뭐 2번 몸 바깥쪽, 가까운 쪽, 이렇게 뭐 적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을, 여기가 몸 쪽이거든요. 몸 가까운 쪽, proximal에 해당이 되고, 이쪽이 distal이죠. proximal이고, 여기가 medial, 여기가 lateral이니까, proximal에, lateral에 있는 게 greater tubercle이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모양을 알면은 틀릴 일이 없는 게 국시예요. 국가고시에서 해부는 지금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100점을 다 맞으십시오. 제가 학생들한테 늘상 말하지만 외과랑 해부랑 상과는 반드시 10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레이트 튜버클 위치 몸 가까운 쪽에서 바깥쪽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튜버클이 있으니까 그 튜버클 사이에 고랑이 생기겠죠. 그런 고랑을 인터튜버클라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루브가 고랑이니까. 그래서 튜버클 사이에 있는 고랑이다. 인터튜버클라 그루브.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그레이터 튜버클에서 쭉 연장되어서 내려오는 등선이 한 개 생기게 되죠. 구조상. 그래서 그 구조를 크레스트 오브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부르고요. 좀 더 몸통적으로 보면은 테레스 메이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로라는 단어가 라운드, 둥글다, 원, 서큘라, 회전하는 동그란 부위 이런 뜻을 말하는데, 저 테레스 메이저 머슬이 있어요. 큰 원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튜버러스 스티폴 테레스 메이저라고 붙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테레스 메이저가 붙는 위치는 뼈의 안쪽 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는 바깥쪽 면에 붙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은 델토이드 튜버러스티라고 해서 그 이렇게 내려오는 선과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마주치는 삼각형 부위가 생겨요. 여기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델토이드인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삼각근이 붙기 때문에 델토이드 튜버러스티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도 테레스 메이저 근육이 붙는 자리, 테레스 마이너 근육이 붙는 자리, 밑에도 델토이드 머슬이 붙는 자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키알리스 그루브라고 해서 그루브가 한 개 더 나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튜버클라 그루브가 있고 저기에 브라키알리스 그루브가 있습니다. 브라키알리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지나가기 위해서 뼈에 약간의 패임이 생기죠. 근육 이 뼈에 얹혀지려 그러면은 뼈에 약간의 오목한 부위가 있어야지만 근육이 무리 없이 얹혀질 거니까 그렇게 생기는 그루브가 있는데, 저기에는 이름이 브라키알리스니까 아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얹혀지는 그루브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국가고시에 튜버클 사이에 있는 고랑을 통과하는 근육의 이름은 이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통에 있는 그루브를 지나가는 근육의 이름은? 이라고 또 묻습니다. 인터튜버클라 그루브를 통과하는 근육은 당연히 바이셉스 브라키알리스가 될 거고, 저기 브라키알리스 그루브를 통과하는 근육은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콘다일을 설명드릴 건데, 콘다일에는 구멍이 하나 있고 구멍 밑으로 뭔가 관절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저런 걸 우린 트로클레아라고 합니다. 도르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쪽에는 도르레가 있고, 그러니까 몸 안쪽이죠. 그리고 몸 바깥쪽에는 캐피툴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피툴룸, 제가 옥시피탈본 이야기를 드릴 때 시풋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풋이라는 게 머리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캐피툴룸이라고 해서 작은 머리라고, 그 머리에 가깝다, 이렇게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다일 위쪽에 작은 돌기가 있으니까 에피, 에피라는 거는 위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콘다일 위에 있는 돌기라 해서 에피 콘다일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구멍이 생깁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휴머러스에는 특별하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바디에 트로클레아 위에 수프라 트로클레아 포라멘이 있는 뼈는 무슨 뼈인가 라고
나와요. 되게 어이없는 시험인데, 수프라트로클레아 포라멘이 있는 뼈는? 이라고 물으면 휴머러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10초? 제가 출제 위원이라면 조금 더 어렵게 낼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내면은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수프라트로클레아 포라멘이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프라트로클레아 포라멘, 포라멘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구멍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두꺼운 뼈에 구멍이 나면은 오목한 부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포사가 생깁니다. 포사인데 앞쪽이잖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이 부분이. 그래서 라디우스가 붙는 포스, 라디우스 쪽에 있는 포사라고 해서 라디알 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편에는 그러면은 울라가 붙으니까 울라 포사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아시죠? 울라 중에서도 울라의 올레크라논이 닿는 면이기 때문에 올레크라논 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쪽은 라디알 포사, 뒤쪽은 올레크라논 포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레크라논 포사가 있는 뒷면에는 그 콘다일 위쪽으로 크레스트 능선이 두 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수프라 콘딜라 크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뒤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위쪽으로 이렇게 크레스트가 생겨요. 여기 있는 이 빨간 선 두 개가처럼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런 크레스트가 있다. 그래서 거기가 수프라콘딜라 크레스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뼈에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그레이터 튜버클, 레서 튜버클. 그레이터 튜버클은 몸 가까운 쪽에 바깥면 쪽에 있다. 이게 한글로 얘기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냥 프록시멀 레터럴이거든요. 그리고 인터 튜버클라 그루브라는 게 있고 테레스 메이저 머슬이 붙는 자리,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 붙는 자리. 또 그레이터 튜버클에서 내려온 능선 델토이드 머슬이 붙는 자리,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지나가는 그루브, 트로클레아, 반대편에 캐피툴루, 그 위에 수프라트로클레아 포라멘, 그리고 에피콘다일. 저기 LM이라고 적혀있는 건 레터럴 메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레터럴이죠. 여기는 메디알이 될 거고요. 그래서 레터럴 메디알, 에피콘다일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라디우스 쪽에 있는 오목한 부위가 라디알 포사, 그리고 뒤쪽은 올레크라논이랑 마주치게 되는 올레크라논 포사. 양옆으로 수프라콘딜라 크레스트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휴머러스도 끝나죠. 자, X-ray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X-ray 사진에서 직접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그레이터 튜버클, 몸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레서 튜버클. 인터튜버클라 그루브. 나중에 뼈를 보시면 금방 확인됩니다. 저기는. 그래서 저기를 지나가는 게 두갈래근, 상완 두갈래근이거든요. 바이셉스 브라키알리스라고 하는 근육이 저기 지나간다. 그게 정답이에요. 보기에 상완 두갈래근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 머슬이 붙는 위치, 마이너 머슬이 붙는 위치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근육도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트 튜버클에서 내려오는 크레스트가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델토이드 튜버시티가 아, 요쯤 있겠구나. 그래서 뼈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보셨을 때 아, 여기가 그 위치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키알리스 그루브, 트로클레아, 캐피툴룸, 수프라트로클레아, 포라멘까지 확인되고 그거 있으면은 에피콘다일, 그리고 수프라트로클레아, 포라멘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라디알 포사, 뒤쪽에 있는 게 올레크라논 포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크레스트도 생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뼈로 봤을 때랑 엑스레이 사진으로 봤을 때랑. 내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라디우스랑 울라를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그림을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씩. 요게 크레니얼 뷰,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게 뒤에서 본 모습. 요거는 울라를 앞에서 본 모습. 울라랑 라디우스랑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잠시 떼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뒤에서 본 모습. 그래서 그림을 지워주면은 이렇게 오늘 공부할 몇만 남겠죠. 오늘 요 그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라디우스를 얹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디우스가 어느 게 크레니얼 뷰고 어느 게 카우달 뷰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카우달 뷰고 요게 크레니얼 뷰겠죠. 카우달 쪽이 뭔가 지저분하게 다른 뼈랑 붙기 위해서 모양이 약간 지저분하게 생겨 있고 앞쪽에서 본 모습은 매끈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긴 뼈다 보니까 당연히 헤드가 있고 넥이 있고 바디가 있고 아래쪽에는 관절을 이루는 트로클레아, 도르래가 생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뭔가 많죠? 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맨 위에는 제가 그 휴머러스 할때 캐피툴룸이라고 있었잖아요. 휴머러스의 캐피툴룸이란 관절을 이루게 된다 해서 저기를 캐피티스의 포비아 캐피티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그란 부위가 생길 거니까 Articular Circumference. Articular라는 건 관절이라는 거고, Circumference라는 거는 주변을 다 감싸는 이런 뜻이니까 Articular Circumference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래쪽에는 Radial Tuberosity입니다. 저기가 뒤쪽에 있는 울나랑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면이 생기다 보니 라디우스에 있는 거친 면이라 해서 Radial Tuberosity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약간 뉴트리언트 포사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혈관들이나 영양 성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그루브는 빼고 기억을 보시면 돼요. 그루브를 다 일단은 빼고 맨 위쪽에 울나랑 붙게 되는 울나나치라고 적혀 있죠. 울나가 이쪽에서 와서 옆에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울나 뼈가 옆 뒤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옆에 붙기 때문에 옆면에 울나나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머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걸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스틸로이드라는 거는 붓을 이야기해요. 붓펜. 뾰족한 붓펜. 그래서 그 저렇게 생겨있는 거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건 똑같이 울나에도 울나 끝머리도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팔 아티큘러 서페이스라는 건 울나랑 라디우스 끝머리에는 카팔본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카팔 아티큘러 서페이스가 있고 그루브가 나올 건데 그루브가 Abductor Digitorum Longus Extensor Carpi Radialis Common Digital Extensor 되게 외우기 귀찮아요. 그 외워도 사실 시험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Digitorum Longus가 맨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Extensor Carpi Radialis 그리고 제일 세 번째 쪽에 있는 게 Common Digital Extensor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요게 왼쪽 팔인데, 왼쪽을 보시면은, 요렇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시계가 자꾸만, 요렇게 해서, 손이 요렇게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 하나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하나는 손목을 움직이는 게 있고, 하나는 손가락을 다 펴놓은 이런 인대나 근육들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런 인대들이 지나가는 그루브가 이 위에 있는 뼈에 생겨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우셔야 되는 게,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져 보시고, 그 다음 손목을 펴 보시고, 그 다음 손가락을 펴 보시면 돼요. 4개 손가락을. 그래서 1, 2, 3. 손가락, 손목, 다 손가락. 이렇게 외우시면은,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게, Abductor Digitorum Longus. 이거 두 번째 게, 익스텐서 칼피, 라디알리스, 세 번째께 커먼 디지털 익스텐서. 이렇게 아마 외우실 겁니다.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밤에 침대에 누우시면 다 손목을 이렇게 펴시면서 그 그루브의 위치랑 순서랑 이름이랑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울라를 설명드릴게요. 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올레크라논포사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올레크라논이라는 게맨 위에 있는 저 사람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헤드에 해당이 되는 부위죠. 저기를 올레크라논이라고 부르고, 그 앞쪽에 옆에 보면 조금 거친 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올레크라논 튜버,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프로세스가 안코니얼 프로세스. 저 안코니얼 프로세스는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영상 시험에서도 나오고 해부 시험에서 나오는데 UAP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AP는 당연히 안코니얼 프로세스일 거고 U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언유니언이거든요. 언유니언 안코니얼 프로세스라고 해서 저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저기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앞다리를 굽히거나 펴지 못해요. 그래서 안코니얼 프로세스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저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우리 앞쪽에 휴버러스 배울 때 수프라 콘딜라 그 포라멘 있잖아요. 그 포라멘에 빠꼬 피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하고, 관절을 이루게 되는 트로클레아 나치, 아래쪽으로 보면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두 개가 생기거든요. 여기도 한개 생기고, 여기도 한개 생기고. 제가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걸 메디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바깥쪽에 있는 걸 레터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그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라디알 나치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라디우스랑 울라랑 계속 거친 면으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울라에 있는 튜버로스티다 해서 울라 튜버로스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뼈하고 뼈랑 마주치게 되는 부위다 보니까 그 사이가 인터널 오시우스, 오스라고 하는 게 뼈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뼈 사이에 있는 면이다 해서 인터널 오시우스 볼드라라고 있고요. 저 끝머리에 가면은 이제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위쪽으로 다 감싸고 있는 게 아티큘러 서컴퍼런스라고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합을 시켜볼게요. 요 뼈가 이렇게 와서 붙겠죠. 뒷면과 앞면, 안쪽 면과 바깥쪽 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뒤에서 본 모습이니까 울라가 보이겠죠. 앞에서 보면 라디우스가 보이고 뒤에서 보면 울라가 보이고. 하지만 실제 아래쪽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이렇게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단 소리예요. 저기가 수프라 콘다일 포사 포라멘 이렇게 구멍이 생기겠죠. 사진을 보면 지금 요 엑스레이 사진은 요거 그 라디우스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 플레이트로 고정을 시켜두는 사진이에요. 저 하얗게 보이는 게다쇠 플레이트랑 스크류거든요. 세 가지 사진 기억하시면 되고, 세 가지를 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쪽에 휴머러스가 다 보이고요. 휴머러스랑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맨 앞에 사진은 뒤에서 본 모습, 그리고 가운데 건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은 앞에서 본 모습. 이거 앞에서 본 거나 뒤에서 본 거나 뭐 구분도 잘안 가요, 사실 해보면. 그리고 휴머러스 라디우스 울라는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안코니얼 프로세스가 휴머러스에 꼽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레크라논이 보입니다. 그리고 라디우스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뒤에서 오고, 하나는 앞에서 오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 관절이 일으키고 있는 관절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어깨 관절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요 관절이 시험에 나와요. 앞다리 굽이 관절이라고 해서, 앞다리 굽이 관절을 펴는 근육과, 굽히는 근육과 펴는 근육. 이렇게 앞에 있는 근육, 뒤에 있는 근육. 앞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다리가 이게 굽혀지잖아요. 그래서 굽히는 근육. 이거 펴려 그러면 이 뒤쪽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뒤쪽에 있는 펴는 근육. 이런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제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왜그 외과도 그렇고 해부도 그렇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항상 바깥쪽부터 하게 돼 있죠, 실습을. 근데 바깥에서부터 떼나가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하는 방식이랑 조금 헷갈려요. 우리는 당연히 1번부터 10% 1, 2, 3, 4, 5, 6, 7, 8, 9, 10으로 외워야 되는데 실습은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쪽에서부터 근육을 그려놨습니다. 테레스 메이저 머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테레스 메이저 머슬이 여기에 붙고요. 그리고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브라키알리스 그루브를 지나간다 했죠? 그래서 그루브를 지나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셉스 롱헤드. 트라이셉스 머슬은 상완 세갈래근이라고 하는데, 개에서는 상완 네갈래근이 됩니다. 세갈래지만 실제로는 네 개다, 네 갈래다. 이것도 국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시에 실제로 세 개인지 네 개인지를 묻는 게 아니고, 트라이셉스 머슬이 실제로 네 갈래인 동물은 1번 개, 2번 말, 3번 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정답이 개겠죠. 그래서 트라이셉스 머슬은 헤드가, 롱 헤드도 있고, 액세서리 헤드가 있는데, 우선, 실제 롱 헤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헤드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제가 꼭 혹시 나올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 트라이셉스 머슬이라는 머슬을 가지고 있는데, 트라이셉스 머슬이 네 갈래인 동물은 정답이 개. 그리고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낼 때가 있습니다. 트라이셉스 머슬 중에서 유일하게 저 스케퓰라에 붙는 근육은 무슨 갈래인가? 라고 물으면 롱헤드예요. 긴 갈래. 상완 세갈래근 중에서 긴 갈래가 스케플라에서만 유래되는 근육이고 나머지는 다 아래쪽에서부터요. 그래서 트라이셉스 머슬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니까 트라이셉스 머슬의 롱헤드, 그리고 그다음 액세서리 헤드,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도 있다 했었죠. 테레스 마이너는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지금 적혀있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하나씩 붙여나갈 거예요. 너무 빠를까봐 다시 천천히 앞에서부터 붙여드릴게요. 첫 번째 테레스 메이저 머슬, 두 번째 브라키알리스 머슬, 세 번째 트라이셉스 머슬 중에서 롱 헤드,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트라이셉스 머슬 중에서 액세서리 헤드, 그다음 테레스 마이너, 하고 스파인 아래쪽 위쪽으로 인프라 수프라 생긴다 했었죠? 인프라 스피나투스 머슬, 수프라 스피나투스 머슬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델토이디우스 머슬이 제가 아까 델토이드 튜버러스에 붙는다고 했었죠? 델토이디우스 머슬은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플라 쪽에 있는 스케플라 파트, 그리고 하나는 아크로미얼 쪽에 있는 아크로미얼 파트. 이게 스케플라 파트가 되고 아크로미얼 파트가 되겠죠. 그 트라페디우스 머슬이 똑같이 설비컬이랑 소라식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트라페지우스라고 해서 등 세모근에 해당이 되거든요. 등 세모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원을 보면 트라페는 그 다이아몬드 사각형 꼭지점이 4개가 있는 걸 말하는데, 왜 저걸 자꾸 등 세모근이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은 뒤에서 보게 되면은 저 모양이 이렇게 네모로 보여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반대 한쪽만 떼서 보고 혹은 뒤에서 본다 하더라도 위쪽만 본다면 모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승모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걸 트라페지우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승모근이 더 익숙한가요? 헬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우리가 안마를 해주기 위해서 목 뒤쪽 편을 이렇게 안마해줄 때가 있죠. 목 뒤, 어깨 위가 막뭐 뭉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져주는 그 근육이 승모근인데 그 승모근이 영어로 트라페지우스 머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컬 파트를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어깨가 뭉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트라페지우스 머슬의 서비컬 파트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소라시 파트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실제로 꼭지점은 4개가 해당이 될 건지만 세모로 보인다 해서 트라페지우스 머슬은 등 세모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모 트랜스버사리우스 머슬이 이렇게 한쪽이 더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앞다리 바깥에서 보이는 위쪽 근육들은 몇 가지 좀 중요한 근육들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렸던 척추에다가 이제 앞다리를 이렇게 붙여두면은 또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저희 병원 시스템들한테는 다 그리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리게 되는 것 중에서 지금 앞다리까지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다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뒷다리는 앞다리가 스캐플라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뒷다리도 이렇게 골반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뼈를 오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기를 펠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피머. 그 아래쪽에 뼈가 티비아. 그리고 뒤에 쪽이 피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원은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저게 기억하기가 편할 거예요. 티비아 같은 경우 중에 파이프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긴 원통형처럼. 우리가 플루트를 보면 그냥 안이 비어있는 긴 관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유래된 말이 티비아고, 뒤에 있는 피블라 같은 경우에는 브로치. 브로치 보면 뒤에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옷에 꽂아서 걸게 돼 있죠. 그렇게 뭔가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브로치처럼 하나 더 붙어 있는 뼈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비스, 피머, 티비아, 피블라. 먼저 펠비스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펠비스도 척추에 붙어 있잖아요. 척추 오게 되면은 세이크럼은 뼈 세 개가 붙어 있는 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크레스트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크레니아 아티큘로 프로세스, 오리큘라 설페이스가 있는데 오리큘라 설페이스가 결국은 저 힙본에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엔 꼬리뼈가 붙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뼈 세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두 개가 또 크레스트가 생기고 그 옆으로 포라멘들이 생기게 됩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프로몬터리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은 힙본에 좀 세이크럼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펠비스는 오스콕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엉덩이와 소리예요. 힙. X-ray 사진으로 보면은 옆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 쪽에서 본 모습일 건데 정확히는 X-ray 사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왼쪽 뼈, 오른쪽 뼈 두 개가 만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 공부를 할 때 항상 왼쪽 뼈만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 뼈를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요. 또 요 뼈의 반틈을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요게 바깥에서 본 모습, 요게 안에서 본 모습. 요걸 가지고 오늘 이름을 외울 거예요. 뼈가 한 3개, 정확히는 4개예요. 4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뼈거든요. 저 힙본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스타쿨라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옆에 저 설명에 적혀 있듯이 이렇게 컵이에요. 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아스타플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루고 있는 뼈다에서 아스타플라본이라고 하고 컵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실제로 개 뼈에서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만큼만 아스타플라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뼈가 만나가지고 저 아스타플라포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있는 뼈가 일륨이라고 해서 장골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그죠? 이게 장골인데 한국말로 엉덩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퓨비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한자어로 치골에 해당이 되고 한국말로는 순우리말로는 두덩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스키움이라고 있는데 좌골인데 순우리말로는 궁둥뼈가 될 거예요. 헷갈리죠? 이제 그냥 일륨, 이스키움, 푸비스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순우리말로 엉덩뼈, 두덩뼈, 궁둥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일륨이 장골이고 그게 엉덩뼈다. 밑에 있는 퓨비스가 한자어로는 치골이고 순우리말로는 두덩뼈다. 이스키움은 좌골인데 순우리말로는 궁둥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뜻은 사타구니라거나 아니면은 뭐 성숙기
퓨버티, 사춘기 지나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뼈,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져요. 저 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식기가 있는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일륨을 먼저 볼게요. 일륨을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겠죠? 요만큼이 일륨이에요. 일륨은 크게, 날개. 저희가 제일 넓으니까, 날개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날개에 해당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만 3D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바디가 있고요. 이쪽에 일리아 크레스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튜버 콕사, 위쪽에 있는 게 튜버 세이크럴이 됩니다. 세이크럴 쪽에 있고 하나는 콕사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튜버 콕사, 튜버 세이크럴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되고 한쪽에 보시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글루티알 서페이스. 왜 글루티알 서페이스라고 하냐, 글루티알 머슬들이 붙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치골이 보이겠죠? 퓨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라무스라고 하는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레니알 라무스, 그리고 카우달 라무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뒤에 있는 이스키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디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이스키움의 바디, 이쪽은 라무스, 여기가 가지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라고 해서 넓은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앉으면 엉덩이가 닿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끝머리에 튜버러스티가 있는데 저 이스키아틱 튜버러스티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키움에서 정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저 이스키아틱 튜버러스티에 해당이 돼요. 다시 보시면 일리아 크레스트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면, 선, 아래쪽에 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크레니얼 도살 일리악 스파인, 저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을 기준으로 뒤쪽에 튀어나온 게 카우달 도살 일리악 스파인. 아래쪽을 보면은 크레니얼 벤트랄 일리악 스파인, 카우달 벤트랄 일리악 스파인. 스파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크레니얼, 그리고 도살, 벤트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네 개를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크레스트를 먼저 그리고 크레스트에서 내려오는 콕사랑 보시면 이 앞쪽에 있었죠. 쭉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있는 거 튜버 세이크럴 튜버 콕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걸 먼저 다시 그린 다음에 거기에 스파인 네 가지를 표시를 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선 저희가 알큐레이트 라인 활골 모양 선이죠. 활골선, 활 모양 선 활, 굽어져 있는 활, 둥수로만 그 활 모양으로 생겨져서 accurate line이라고 하고요. 그 밑 아래쪽에 뾰록 튀어나오게 되는 게 ilio pubic eminence입니다. 왜냐하면 ilium이랑 pubis가 만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ilio pubic eminence라고 하는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생기고 그 밑쪽으로 보면은 lateral area 혹은 tuberosity for rectus femoris라고 적혀 있습니다. rectus femoris muscle이라는 게 저기에 붙는 위치이기 때문에 렉투스 페모리스가 붙는 바깥쪽 면이거나 혹은 거친 면이다 이런 소리로 저기도 적어놨어요. 렉투스 페모리스는 대퇴 네 갈래 근 중에서 한 갈래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렉투스 페모리스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 위치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리어 퓨빅 에미넌스 아래쪽으로 선이 한 개 생기겠죠. 그 선이 펙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프로본터리가 있었다 했었잖아요. 그 천추에서. 그리고 프로본터리가 위쪽 경계에 해당이 되고 아래쪽 경계인 여기 이 면이 생기겠죠. 이 둥근 면. 요 면이 펙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프로본터리, 아래로는 펙텐. 그리고 세로로는 아큐에이트 라인. 이런 식으로 골반강의 입구가 이렇게 구획을 지을 수 있겠죠. 프로본터리 아큐에이트 라인, 펙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펙텐 사이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큐빅 튜버클이 해당이 됩니다.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이죠. 제가 손톱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큐빅 튜버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능선이 또 생겼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위에 있는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를 페임이라고 해서 나치 두 개의 나치가 생기는데 앞쪽에 있는 거 큰 거니까 greater ischiatic notch 뒤쪽에 있는 건 작은 거니까 lesser ischiatic notch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schiatic notch 사이에는 ischiatic spine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greater ischiatic notch는 이스큐움 이름이 ischiatic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룸에 붙어 있죠. 여기까지가 일룸이거든요. 일룸에 greater ischiatic notch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이스큐움에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일룸에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reater ischiatic notch는 이름이 ischiatic이지만 일룸에 해당되는 구조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아스타블라 포사 절구 오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ischiatic tuberosity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이 구멍. 이렇게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데, 요 구멍. 양쪽에 있는. 이 구멍이 obturator foramen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한쪽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고, 스파인 네 개를 그리면 되겠죠. 나중에 이름은 나중에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능선을 그리고 그 능선에 따라서 선을 두 개를 그리고 점 네 개 여기도 다 이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그 다른 선 활 모양처럼 생겨 있는 선이 지나가고 거기다 만지면 경계가 되는 톡 튀어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렉투스 페모리스라고 하는 근육이 붙는 위치 그리고 펙텐이라고 하는 경계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톡 튀어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위쪽에 있는 나치가 이렇게 두 개, 그 사이에 있는 스파인, 그리고 끝머리에 돌기, 그리고 구멍, 그리고 여기는 심피지스라고 해서 뼈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펠빅 심피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뼈 두 개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펠빅 심피지스 같은 경우도 앞쪽은 사실 퓨비스에 해당이 되고, 뒤쪽은 이스키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심피지스 퓨비스, 심피지스 이스키라고 해서 이름을 나눠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ischiatic arch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ischiatic arch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안쪽에 천추랑 붙기 때문에 천추랑 붙는 auricular surface가 이렇게 귀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면을 sacropelvic surface 다 지우고 나면 이렇게 선과 점만으로 이름을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겠죠? 크레스트를 그리고 선을 아래 위로 그리고 점을 네 개를 찍을 수 있고요. 그 점 아래쪽으로 빨간색의 활 모양의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튀어나와 있는 결절, 그리고 팩텐, 그리고 여기도 튜버클, 바깥쪽에 있는 렉투스 페모리스가 붙는 위치, 그리고 절구 오목, 위쪽에 있는 나치, 여기 있는 나치. 그래서 큰 나치, 작은 나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스파인 있을 거고, 끝머리에 있는 튜버클과 구멍, 그리고 심피지스 앞쪽 부분, 뒤쪽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도 아치가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는 오리큘라 설페이스가 천추랑 결합을 할 거고, 여기는 천추랑 맞닿는 면이라고 해서 sacropelvic surface 그리고 이쪽 바깥쪽 면은 gluteal muscle이 붙는 gluteal surface라고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ischiatic table이 널찍하게 생겨가지고 저 부분으로 우리가 앉게 되고요. 다시 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점과 선으로 구조를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다시 한번 반복되면은 pubis는 body, cranial ramus, caudal ramus로 구분되고요. 밑에 있는 ischium은 body, ramus, table, 그리고 tuberosity 이렇게 구분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엑스레이 사진의 그림을 살짝 지워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emur은 지금 한 시간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 femur랑 나머지 근육을 쭉 이야기를 하고 스컬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딱 한 시간이 됐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 학생회나 혹은 선배님들한테 카톡으로 직접 질문을 하시면 다 대답을 해줄 거예요. 원래 이 17학번 선배들이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는 18들을 열심히 이제 스터디를 해주겠다라고 준비를 다 잘 해놨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못 나온 거니까 언제든지 학생회나 친한 17 선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은 다 대답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 바로 카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 대다수 학생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면은 그 나머지 내용들 다 챙겨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꼭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모바일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유튜브가 이상한 게 그런 걸 제한을 좀 걸어놨어요. 뭐 구독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조회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잘 질문하시고 꼭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내일은 뒷다리랑 스컬을 배울 거니까 예습도 꼭 하십시오. 특히 예습 중에서 제가 맨 뒤에 사진을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근육이 멋지게 붙죠? 뒷다리 근육들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붙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화면을 띄워 드릴게요. 요 화면이거든요. 요 화면을 미리 한번 예습을 좀 하십시오. 예습을 하시면은 저 구멍에서 무슨 신경이 몇 번째 구멍으로 지나간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쉬울 테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뇌신경이 있어요. 뇌신경 12가지인데 뇌신경 12가지는 해부시험이든 외과시험이든 꼭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후각신경, 2번이 시각신경, 3번이 동안신경, 4번이 도르뢰신경, 5번이 3차신경, 6번이 외향신경, 외전신경이죠. 그리고 7번이 안면신경, 8번이 전정신경, 9번이 설인신경, 10번이 미주신경, 11번이 부신경, 12번이 설하신경일 거예요. 외우게 되면은 1번부터 어떻게 외우냐면 후, 시, 동, 도, 삼, 외, 안, 전, 설, 미, 부, 설. 후, 시, 동, 도, 삼, 외, 안, 전, 설, 미, 부, 설. 이라고 외우고 기억을 해두시면 내일 수업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